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준비된 소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무엇이 있습니까? FOMC 미팅,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발표를 한국 시간으로 7월 27일 새벽 3시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0.25% 추가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이것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인가, 이후에 금리 중단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 등등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금리 인상, 과연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 반영이 됐을까요?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큰 변동성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발표를 한 후에 제롬 파월이 뭐라고 하느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 비트코인.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러시아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통 크게 1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를 올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소식 나왔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차트로 넘어갑니다. 달러 차트. 저번 주에 살벌하게 녹았었는데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주봉 기준 99 SMA를 맞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달러의 바닥이 될수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군호 분석가는 점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한다.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들은 위축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한편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이 29,600달러 선까지 내려갔을 때 그거 딱 보고 있다가 29,720달러부터 롱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유료방이 있는데요. 유료방 회원들과 함께 롱을 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3만 달러를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수 있게 된다면, 31,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500달러에서, 이제 갈리겠죠. 31,50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기세가 꺾이면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떨어지느냐, 결판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의 상승은 믿을 만한 상승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기준으로 주말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가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긴장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프로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유동성 맵을 따라가게 된다. 지금 29,000달러대 하나, 만약에 이게 뚫린다 그러면은 27,000, 이것마저 뚫린다면 24,000에서 25,000 사이까지 흐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봉 기준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지표상에서 여러 개의 하락 다이버전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근데 위에 한번 털고 떨어지느냐, 쇼쟁이 털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쭉 밀리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강세 및 하락 다이버전스 등등이 비트코인의 약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 큰 움직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 초기 투자자가 모든 페페를 최근에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총 수익금은 20억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자, 근데 이 자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5시간에서 7시간 전에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일찌감치 매도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약삭 빠른 녀석. 자, 그런가 하면 엘리지 분석가가 보고 있는 기대할 만한 알트들. 만약에 비트코인이 26,000달러를 내주지 않는다라면 그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 RDNT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6,000달러를 지켜준다라면 해당 코인, 해당 알트코인을 지켜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오아시스 로즈도 있습니다. 로즈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 비트코인이 완전히 바지를 지려버리지 않는 한 정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테스트 후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얘도 비슷하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다음으로서는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크라토스와 코인리스가 함께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코인에 가장 많이 물렸니? XRP가 1등, 도지코인이 2등, 클레이튼이 3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광기까지 약간 더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어이가 없는 것은 비트코인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에 물린 사람은 적다. 1등은 XRP, 2등은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하 토큰. 아하 토큰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하 토큰 있었고, 그 다음엔 비트토렌트, 에이다, 이오스, 클레이튼 등등이 순서대로 손실이 큰 암호화폐로 조사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물린 순위대로 기대가 가장 많이 됐었던 알트코인들, XRP와 도지코인 1위와 2위를 차지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특정 코인에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는 그 코인이나 자리를 좀 피하는 것이 경험상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기사에서 많이 다루는 코인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하 토큰, 그 김치 코인인가요? 검색을 해보니까 김치 코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하,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검색 엔진 코인인 것 같네요. 자, 그래도 김치 코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치 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대부분 초반에 먹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가 주변에서 김치 코인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바꾼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랑새를 날리고 X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아직 로고는 디자인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상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관련 업데이트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가 트위터를 매입했을 때보다 그 가치가 3분의 2가량 더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사실 워낙 부자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쓸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Elon Musk's cooperation and/or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여기서 끊기로 하긴 한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조 바이든 정권을 잘 지지하지 않자,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냐 등등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잘 돼야 도지코인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짧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바 도와주기, 광주 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특히 부탁을 꼭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